지수희 기자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 바로 시작해보죠. 네, 변압기에 이어서요. 이제 상대적으로 덜 오른 전선주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특히 네. 구리값이 상승하면서 더 주목받고 있는데요. 가온전선을 비롯해서 대한, 대원전선 그리고 LS가 최근에 상승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각각의 회사들의 특징 살펴보겠습니다. 네, 가온전선이 지금 4거래일째 상승 중인데 이게 어떤 회사인가요? 혹시 뭐 가온 칩스랑 관련이 있습니까? 여기? 아, 제가 좀 공통점이 있는지 찾아보려고 했는데요. 네. 그런 연결고리는 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별개 회사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네. 가온 전선은 이름처럼 정말 전선 회사입니다. 통신 케이블도 만들지만 주요 매출은 90%가 전선에서 나오고 있고요. 최대 주주는 LS전선입니다. 이 LS전선이 지분 49% 갖고 있고요. 주로 국내 사업 비중이 높습니다. 90% 가까이가 국내에서 매출이 나오고 있고 모회사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최근 동남아 미국 등으로 시장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LS전선이 이미 이 분야에서 국내 1위 사업자인데 여기는 이제 비상장이고요. 여기에 지금 가온전선까지 LS그룹이 갖고 있다 이겁니다. 서로 이 LS전선하고 가온전선 사업이 어떻게 달라요? 네, LS전선의 경우에는요. 해외 부문 비중이 높습니다. 특히 주요 제품이 해저 케이블이거든요.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해외 대규모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전선을 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부도 해외 사업부, 국내 사업부 이렇게 두 분야로 나눠져 있고요. 내수와 수출이 각각 3조 1000억 원 규모로 반반씩 차지하고 있습니다. 해저 케이블은 다른 전선들에 비해서 당연히 마진율이 좀 높겠죠. 그래서 지난해 LS전선의 영업이익은 23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오늘 뭐 다른 전선주들도 많이 보이던데 대한전선, 대원전선, 뭐 다양한 전선주들. 이 각각의 어떤 차이들이 있는지 좀 알아봤다면서요? 네, 지난해 매출을 좀 비교를 해봤는데요. 네. 이 사이즈가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해외 수출 비중이 높은 LS전선이 지난해 6조 2천억 원으로 매출이 가장 높았고 그 뒤로 대한전선을 차지했고요. 대한전선의 경우에는 호반건설이 대주주로 있는데 LS전선과 가온전선의 중간 정도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해상 케이블도 만들고 미국 전력망 교체 프로젝트도 최근 수주했고요. 또 국내 매출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대원전선은 가온전선보다 매출 규모가 좀 작은데요. 주로 국내 전선 생산하고 있고 수도권 중심으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전국적으로 확장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한전선은 호반건설이 또 소유하고 있었군요. 차장님, 현 시점에서 투자 매력도가 높은 거는 변압기 이쪽입니까? 아니면 전선 쪽입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변압기 쪽이 좋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요. 특히 이제 국내 전선 회사들이 최근 들어서 좀 급등을 했었는데요. 네. 변압기 회사들은 작년부터 좀 급등을 했었죠. 최근에 구리값의 어떤 상승과 맞물리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구리의 원재료의 90%가, 그러니까 전선의 원재료의 90%가 구리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최근에 이제 신고가를 달성하고 있는 구리 가격이요. 이런 상황에서 전선 업체들은 구리 가격을 원가에 전가할 수 있기 때문에 가격 상승에 대한 탄력도가 더 좋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높아지면 좋고요. 최근에 2차 전지 업체들이 니켈 가격이 작년에 하락하면서 마진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전선 업체들은 구리 쪽에 대한 노출도가 오히려 전력시장, 해외에 지금 초호황되는 이런 전력기기 업체들과는 조금 다른 성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특히 뭐 가온전선 같은 경우는 주 매출처가 이제 국내가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뭐 전선이 거의 90%의 매출을 하고 있고 또 그 매출의 대부분은 또 한국전력의 국내 송배선망을 까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런 미국에 일어나고 있는 투자 와 가온전선과는 조금 괴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선주 안에서 우리가 좀 더 투자 매력도가 높은 쪽을 찾는다면 LS 쪽 같은 좀 대형주 쪽을 아무래도 소형주보다는 좀 선호하는 게 맞는 판단이겠네요. 그렇죠. 지금 시점에서 보면 시장의 중심이 결국엔 외국인의 수급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외국인이 내가 1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1000억짜리 주식을 100만 주 사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시가총액 1조 미만은 아예 외국인의 수급이 안 들어오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전력기기 업체들 보면 가장 많이 오른 회사가 현대엘렉트릭이거든요. 현대엘렉트릭. 그러니까 오히려 시가총액이 높은 회사들, 또 IT 업체 중에서도 한미반도체 같이 시가총액 10조가 넘는 회사들이 오히려 더 탄력적이고요. 네. 이런 현상을 본다면 LS 전선은 이제 상장회사는 아니고 LS의 자회사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선회사들 전체적으로 다 봤을 때는 LS의 투자 매력도가 가장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LS의 투자, 전선 조금만 이렇게 보셨을 때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변압기 쪽이나 뭐 전선 다 합쳐서 전력 인프라를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LS가 그래도 뭐 나름 이렇게 밸류 체인을 탄탄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항상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은 우리가 분석을 하잖아요. 예를 들면 전선업체들은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쌉니다. PBR도 PER도 뭐 10배가 채 안 되고 1배가 채 안 돼요.
근데도 불구하고 왜 과거에 전통적으로 쌌느냐. 그러니까 구리 가격에 연동되는 주가 흐름의 불확실성. 그리고 성장성에서의 한계,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평가받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작년부터 일어났던 이런 여러 가지의 그런 전력 호황은 결국엔 국내의 문제가 아니라 해외 쪽이거든요. 그래서 해외 쪽 매출도가 높은 그룹, LS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해외 쪽에 노출도가 포커싱 돼 있다고 보지 않아요. 네. 현대 뭐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해외 쪽에 로컬 업체들한테 매출을 실제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LS 같은 경우는 국내 업체들이 미국에 진출한 전선을 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좀 비교를 해봤을 때는 역시나 가장 많이 올랐지만 현대 일렉트릭의 주가 향방이 결국 이 전체 군의 주가 향방을 결정한다. 그러니까 따라가는 업체들은 예를 들면 오늘 같은 날 그 유리기판 업체들이 주가가 좀 빠지고 있거든요. 예. 그럼 결국에는 대장주의 역할을 했던 게 뭐 삼성전기나 실제로는 SKC라는 5조짜리 회사가 대장주 역할을 하잖아요. 예. 빠질 때도 적게 빠지지만 뒤따라간 업체들은 10% 20%씩 그냥 밀려버립니다. 그럼 우리가 전선이나 전력기기 업체를 했을 때 현대일렉트릭이 5%가 빠졌을 때 과연 그 관련주들은 얼마나 빠질까를 우리가 리스크를 감안했을 때는 역시나 지금 시점에서는 두렵긴 하지만 산다면 굳이 하나를 산다면 네. 가장 대장인 현대일렉트릭이 사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날이라고 그런 건 굉장히 명쾌한 답변이십니다. 마지막 오늘 첫 번째 네. 주제 정리 좀 해볼까요? 네, 그 말씀하신 대로 사실 사업이 모두 다르긴 하지만요. 언제 네. 다시 올지 모르는 슈퍼사이클의 흐름을 타고 있는 전선주인데요. 전선 기업들 입장에서는 정말 기다려던 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전선의 봄 왔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